교육 진행을 맡은 이기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개성 있는 암환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화요일날인가요? 그때 1인 유채를 다 만들어 놨죠? 만들었고 이제부터는 그 유튜브에다가 자기 유튜브에다 하나씩 콘텐츠를 아름답게 꾸며서 올려놓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알려준 기초 과정만 배우면 바로 여러분도 떡상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수익 바로 낼 수가 있겠죠. 유튜브 개요, 두 번째 채널 개선, 3번 유튜브 영상 제작, 4번 유튜브 영상 업로드, 5번 유튜브 홍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유튜브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 업로드, 공유하고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2005년도 2월 달에 창립했고 2006년도 10월 달에 구글에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영상은 초창기 360SG라고 하죠. SG, SP. 그게 이제 360 화질에서 지금 현재 8K까지 지원하고 있고 1440p가 되면 QHD, HD 화질이 되고 2160, 4320 이게 바로 UHD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4K 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한테 많이 그동안 질문해왔던 것이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총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는 유튜버일 경우에만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을 넘었을 때 자기가 영상 업로드한 콘텐츠 1만 건 조회 기준 27,188원 수익이 생기고 10만 건 조회했었을 때는 27만 1,880원이 생기는 수익 구조입니다. 다음은 저작권은 음원, 영상, 글꼴 등 게시하거나 출판하여 생기는 결과는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왜 유튜브가 대세인지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여기서 봐도 돼요. 고퀄리티 동영상. 여러분들이 영상 그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제 핸드폰이 꼬물이라든지 버전이 예전 버전이다 하면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영상을 다운받아서 핸드폰. 네, 여기까지 왜 유튜브가 대세인가. 여러분들 이래서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유튜브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보셨죠? 거기서 본인이 딱 봤을 때 저 용어는 좀 알 것 같다 했는데 PT를 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단 브이로그 하나, 그거 하나만 알고 있고 언박싱 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how를 get ready me, 뭐 watch in my bed, 언박싱, 루틴, 홈트, 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ASMR, 자율 감각 쾌락 반응, 그 다음에 브이로그, 롤플레잉, OOTD, 스터디 위즈 미, 커버 영상, 리얼 사운드, 리액션 이런 것들이 유튜브 하면서 자동적으로 신조어로 많이 했던 거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유튜브 채널 개설인데 이곳은 어제 제 자리에 와서 한 사람씩 세팅할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나가고 이거 하기에 앞서 지금 자기 핸드폰에 제가 계정 만들어준 거 있죠? 개인 계정으로 먼저 들어가실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 계정, 예를 들어서 기행 채널로 들어가세요. 기행 채널, 본인 채널로 들어가서 뭐를 할 거냐면은 심평원 전주를 다 구독 눌러주세요. 시사평가원 전주지원이 2월달에 채널 개설을 했습니다. 상단 위에 보이는 채널 아트 배경 이미지, 여러분들은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라는 건데 회사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건물 집어넣고 그 밑에 프로필 이미지, 그 다음에 옆에
심평원 전주 채널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널 맞춤 설정.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채널이 보통 브랜드 계정이라고 해서 개인 계정이 아닌, 이것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계정을 브랜드 계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채널 프로필 이미지나 채널명 이런 것들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봉사활동 같은 것은 제가 채널 그 신평원 전주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이 조회수가 많이 된 것을 대표 그 영상 콘텐츠를 올린 거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구독 버튼 누를 수 있게끔 제가 유도를 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썸네일이 하나씩 만들어진 거, 이런 식으로 채널이 그 어떻게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모바일 버전, 그리고 모바일에서 PC 버전, 그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유튜브 영상 콘텐츠라든지 각종 이런 거 편집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무료예요. 무료고, 첫 번째 유튜브 앱은 다 있으실 분이 다운받아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캔바 버전에서 요 나온 거 데스크탑 저 무료인데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프로필 이미지 만들어준 건 다 캔바 버전에서 만들어준 거고요. 이걸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캔바 딱 치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딱 해서 아 이런 정도로 쓴 거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토샵 대용으로